AR4X에 잘 맞는 그 앰프로 추천되고 있는 두 가지 리시버가 있죠. 하나는 캐노드의 KR6200 모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모델은 피셔 400 모델입니다. 제가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지금 청원하면서 영상을 좀 찍어봤는데요. 영상을 찍고 난 그 후기 개념으로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찍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제품은 일단 캐노드의 경우는 일본 제품이고 일본의 그 70년대 예 점차 그 미국 시장 미국의 브랜드들을 M&A 시키고 있던 일본의 그 여러 업체들이 성장하고 있던 그런 시기에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내부가 굉장히 꽉 차 있고 또 잘 설계가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내부 제품들이 여러 개의 다중 접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도 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부품들을 얻다 보니까 접지를 여러 군데 했는데도 험이 없게 설계가 잘 되어 있다는 얘기를 뜻하고요. 이 창이 파란 창과 녹색 창이 있는데 조금 더 이 녹색 창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능적으로 살펴보니까 우선 스피커가 ABC 3개를 구동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베이스, 미드, 트래블 조정하는 나사가 있고 조절 나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드 셀렉터에 보면 셀렉터에 옥스 1,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셔 400 같은 경우는 셀렉터에 옥스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 조금 더 옥스가 하나 더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그 스피커에 그 여기 보면은 뮤팅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뮤팅은 FM 다이얼을 돌려서 튜너를 조정할 때 잡음을 없애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좋죠. 피셔의 경우는 피셔 400이 피셔 500, 800보다 조금 더 뒤에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60년대에 나온 제품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피셔 400들이 보면은 조금 더 상태가 좋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뒤에 나와서 그런지 피셔 400의 경우는 출력관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7591 출력관이 아니고 7868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원을 받아들이는 부분인 셀렌이 고장나서 애먹는 경우가 있는데 피셔 400의 경우는 셀렌이 실리콘 브릿지로 바뀌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발열이 많이 돼서 안쪽이 내부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발열 차단막을 출력관 4개와 본체 사이에 설치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되어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피셔 400이 조금 더 용량이 작기 때문에 뭐 사실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500이나 800에서 많이 차이 나지 않는데 약간 더 작기 때문에 소리의 질 자체가 낮을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음질이 부드럽고 또 선명하고 500, 800의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500C, 500B 또는 800C, 800B의 중간에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C 계열은 화려하고 B 계열은 무겁다고 하는데 이 400의 경우는 아주 그 완성도가 있는 그 중간 정도에 속하는 소리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포노단을 구동을 해봤는데 포노단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피셔 400은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으면서도 진공관 소리를 훌륭하게 들을 수 있는 입문기로서 추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AR4X와 같이 맞출 경우에는 최저가 진공관 리시버의 조합이 될 것 같고 KR6200에 맞출 경우에는 최저가 빈티지 입문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두 개의 기기를 다 비교해서 지금 녹음을 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캐노드 제품이고요. 소리는 AR4X였고요. 죄송합니다. AR3A였고요. AR4X 소리입니다. 오늘 녹음하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 이 스피커 매칭 문제예요. 보통 이제 AR4X에 잘 맞는다고들 다들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가성비를 고려한 것 같아요. AR4X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KR6200 같은 경우는 뭐 비싼 앰프가 아니니까 이것과 맞추려면 AR4X 쪽으로 해서 저렴하게 맞출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스피커를 지금 비교해서 들어보면서 AR3A하고 캐노드하고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네, 휠셔로 다시 들어볼게요. 휠셔 400입니다. When you kiss me, the fever when you hold me tight. Fever, yeah, in the morning. 예, 기본적으로 와트수에 있어서는 KL6200이 조금 더 와트가 적어요. 45와트고요. 필서 400은 65와트인가? 아무튼 65와트 중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TR 앰프이기 때문에, KL6200이 더 볼륨을 높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볼륨을 높이 올려보니까 약간의 그 부밍 현상이 나면서 소리가 깔끔하지 않아서, 역시 45와트의 앰프의 한계를 좀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피셔 진공관 400 같은 경우는 댐핑력이 좋기 때문에 볼륨을 높이지 않아도 멀리서도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정에서 들을 때는 뭐 이 정도 볼륨이면 지금 이게 9시 방향이거든요. 네, 가정에서 들을 때는 피셔 400 정도면은 소리가 차고 넘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필서 400과 캐누드의 소리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두 개를 연달아서 들었을 때 KR6200 경우는 약간의 배음, 약간의 깔리는 음 같은 것이 조금 더 들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소리가 그만큼 더 잘 들린다, 해상도가 높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 TR 앰프의 특성상 소리가 풀어져서 난다는 느낌에 좀 가까웠고요. 필서 400의 경우는 조금 더 단단하게 뭉쳐있는 듯한 소리를 여전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로만 따진다면 피셔 쪽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그런데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가성비로 따지면은 KR6200에 대적할 만한 제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입문기로서 KR6200에 AR4X 사시면 100만원 안에 금액으로 빈티지 입문하시는 건데 정말 만족스럽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제품의 지금 포노단과 라디오단을 지금 다 비교를 하지 못했는데 제가 비교해 보니까 라디오 소리에 있어서 캐노드가 굉장히 힘이 있는 라디오 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 소리면서도 별로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공관 앰프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피셔 400에 AR4X 그리고 진공관 앰프가 아닌 TR 앰프로서 조금 더 저렴하게, 예, 절반 가격에 할 수 있는 KR6200도 여전히 추천이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제가 감동받은 것은 이제 스피커예요. 스피커가 제가 생각했던 선입견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보통 저는 이제 AR4X의 AR4X의 그 상위 버전은 AR1일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해갖고 그렇게 글을 적었는데 오늘 제가 느낀 것은 AR3A가 AR4X의 상향 기종 같으네요. 그러니까 AR2 계열은 사실 AR4X 소리하고 좀 다르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AR4X와 AR3A를 비교해 보니까 그냥 AR4X 소리를 좀 키운 게 AR3A에 가깝다. 그래서 AR4X에 입문하시고 AR4X 소리에 감동받으신 분들은 AR2 계열을 건너뛰시고 AR3로 가셔도 괜찮지 않나. 사실 뭐 금액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냥 AR4X에서 AR2A나 AR2AX 건너뛰시고 AR3A로 가면 바로 업그레이드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전에 글에 적었지만 AR2 계열들은 약간의 업그레이드성입니다. 소리가 좀 달라요. AR4X하고 그런데 AR3A는 AR4X를 소리를 키워놓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제 글과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